디자이너가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나 자신을 뭐 정의하거나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은 디자인 하게 되면은 최선을 다하자. 그 정도. 이제 학생들한테 디자인을 가르치다 보니까 디자인을 가르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거 최고다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그 아이디어가 어디에 쓰이는 데는 구체적으로 제가 연두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처리들면서 이거 어디 쓰이지? 어떤 영향을 주지?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됐어요. 이 환경 문제, 대량 생산 이런 자본주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느낌은 있지만은 그 직접적으로 대응할 생각은 이제 대처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교직에 있으니까 그게 조금 느낌이 왔어요. 좀 이런데 이제 관심을 넣어야 되겠다. 나의 역량을 이런데 나부터 최소화하자. 나의 의식조차 최소화하자.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나. 한번 나로서는 최대한 해보자. 펩시 로고가 뭐 펩은 피읍이 있고 또 밑에 피읍이 있죠. 그리고 엄청난 흙이 있는 거예요. 공간 분할이. 시는 총 대비되는 두 개가 이렇게 정립되면서 어떤 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떤 활자 작업을 맡더라도 여기는 뭔가 있다.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달려들지. 근데 해나가다 보면은 이제 지칠 때가 맞아요. 근데 그때 그 탁월한 집중력과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디자이너한테는 필요해요. 여기 있다. 그 최고의 그 소통이 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그래픽적인 조합과 미학적인 그런 것도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작품. 그런 거 하나 해놓으면은 뭐 황홀하죠. 잼버리 대회 포스터나 엠블렘은 제가 아주 정말 항상 기쁘게 제 작품을 되돌아보는 점. 잼버리 조직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디자인 해달라. 그래서 이제 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포스터를 만들어요. 세계 잼버리 대회. 그래서 거의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포기하는 순간에 이게 스토밍이 되기 시작하는 혈액순환이 되면서 그래서 미국 갔다 오면서 포기하겠다. 비행기에서 그때 보이스카우트 교본을 제가 이렇게 펼쳐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보이스카우트 활동할 때는 그 밧줄 엮는 게 아주 큰 영역이더라고요. 매듭 같은 거. 그래서 그 매듭으로 17th World Jamboree Mondial 해서 그거로만 글자로 이렇게 했죠. 그리고 엠블렘에서는 이제 그때 설악산, 동해바다, 1991, 뭐 화랑도, 로빈후드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아주 인기 좋았어요. 주된 컨셉은 그 보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 보편적인 소통이 되는 시각 이미지에서 이제 영문 타이포그래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 세계 보이스카우트 잼버리 지구까지 마을까지 다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시 광주 비엔날레는 그린 그로스라는 부스 좀 그 공간이 있었어요. 프롤로그 부스 시작되는 부스가 이제 저였어요. 그래서 빨리 현장 사진을 보내달라 그랬어요. 보내줬더니 뭐 비누야 막고 뭐 카페 깔고 그러더라고. 내 부탁이 있다고. 내 부스에는 비니아에 색 칠하지 말고 생비니아라 그냥 놔둬라. 카페도 깔지 말아라. 그러고 난 이제 거절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바로 한 30분 있다가 바로 담당자가 전화 왔어요. 감독님이 그러라고 그랬대는데 청 감독이 그냥 호의적인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죠. 근데 전화가 왔는데 아차 해가지고 한 5분의 1인가 페인트가 들어갔어요. 그거 조금 더 깨끗이 마무리하지 말고 빨리 가서 그 상태 그대로 정지시키라고. 그랬더니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다 그린 캔 봤어. 양쪽으로 겹쳐서.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금, 토, 일, 주말에 내려가서 아이들한테 막 그림 그려주고 그랬지. 집에서 제 처한테 옷을 갖다 이제 마루에 내오라고 그래가지고 마루에서 하는데 뭐 이만큼 된 거야.
학교 연구실에 뭐 제가 제 작품으로 실크 프린트한 것들 뭐 이렇게 가지고 뭐 그래서 한 70개 넘게 티셔츠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뭐 불필요한 거 사지 말아라 뭐 제 가까운 사람들한테 최대한 줄여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감히 할 때인데 아 정말 이제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거로 뭔가 해야 되겠다. 아, 세상에 간증을 해야 되겠다. 옷에다가 그림 그려서 이제 시민들한테 논해주겠다. 아, 먼저 이제 학교에서 조그만 전시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봐줘야 되고 그러는데 아 이걸 시내에 가서 그냥 퍼포먼스 형식으로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주 주말에 인사동으로 지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려줬는데 뭐 진짜 말로 대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매 주말 일요일 날 나갔어요. 그때 일요일 날만 채 없는 거리였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 이렇게 나가기 시작해서 한 17, 18년? 늘 나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내 헌 옷을 기냥주기 모여서 그림을 그려주는 내용으로 이제 퍼포먼스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이제 뭐 세티에도 그리고 그랬어요. 시민들이 또 가져오기도 하고. AGI 서울총회가 서울에서 열렸어요. 그때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I love 서울 이라는 주제로 포스터 전시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뭐 몇 사람한테 지명이 됐는데 저도 지명을 받아서 한 거예요. 근데 서울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부분적인 거를 뭐 이렇게 키워서 할 수도 있고 또 뭐 지형적인 특정이 있어서 해도 되고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해태를 오방색으로 지우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해태가 서울 얘기를 하는 거로 그리고 그 얘기가 여기는 영문 여기는 국문 이렇게 다섯 개의 서울 자랑을 한 포스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 그 여기 방석 의자 바닥에 비닐이 오랜 세월 이렇게 해서 그 균열이 간 문양이에요. 근데 뭐 호랑이 가죽 같기도 하고 무슨 옛날 고지도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해태를 다섯 가지 색으로 좀 만들까 지금 조금은 추진을 하고 있어요. 다섯 가지 색으로. 이거 만들면 귀엽겠죠. 도시의 입장이나 역할이나 시민의 삶이 다 디자인이에요. 그 반대로 뒤집어도. 그 다 디자인이죠, 뭐. 디자인이 아닌 게 있습니까? 디자인이 아닌 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 중에서. 네, 대학원생들 이제 저희 입학하잖아요. 몇 주는 role and responsibility 가지고 이제 토론. 역할과 책임이 뭐냐. 근데 사실 그 말은 모든 인간에게 전제되는 요소 아니에요.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의식이 없이 자기 일을 하고 있다. 현실적인 목적 추구나 이기주의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역할과 책임은 디자이너에게 있어서 가장 제일의 화두다 이거지. 그래서 그것만 강력하게 심어줄 수 있으면 졸업시켜도 된다. 디자이너에게도 길에서 담배 피지 말고 침 뱉지 말아라.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그래서 요새 뭐 능력 있는 디자이너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인간의 바탕이 되는 이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인간 사회뿐만 아니고 이런 그 모든 자연 속에서의 구성원으로 한 역할을 하는 디자이너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바탕이 되면은 자연이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는 디자인도 하게 되고 클라이언트를 진정 유의하는 디자인도 하게 되고 옆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동네 사람들한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정말 그 유익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나.